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투어 패스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한옥마을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전북 투어 패스의 본보기인 일본 오사카 주요 패스와 비교해서 개선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는 우리 돈으로 3만 3천 원이면 이틀간 38개 관광시설과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로 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실제 오사카 성에서 천수각을 보고 수상버스와 놀이배만 타도 본전을 금방 뽑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무료 이용 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 오사카를 다시 찾는 이용객도 적지 않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심까지, 도심에서 외곽까지 이런 그 교통 연결망을 그 주유 패스로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이고요. 이런 노력으로 오사카 주유 패스는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에만 무려 122만 장이 팔렸을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전북 투어 패스는 무료 이용 시설이 65곳으로 오사카 주유 패스보다 더 많지만 전주 한옥마을 등 몇 곳을 제외하면 관광객을 잡을 만한 관광 시설이 없습니다. 주유 패스와 달리 대중교통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 1시간 가까이 자가용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긴 동선도 취약점입니다. 패스 성격이 원래 그 개별적으로 뭐지 자가용 이용객 위주가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첫해 11만 장을 판매한 전북 투어 패스. 오사카 주유 패스의 성공 신화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하면서 도내 의원들도 탈당과 분당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통합파가 다음 달 4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도내 6명의 의원들은 탈당 이후 개혁신당 합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책위의장으로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던 이용호 의원도 통합 반대를 피력하면서 신당에 참여하는 의원은 군산의 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저수율이 62%에 그치고 있어 농업 용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417개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2%로 평년 대비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도내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겨울 가뭄에 따른 봄철 농업 용수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홍정호를 영입했습니다. 전북은 홍정호를 중국 슈퍼리그 장수 수닝으로부터 1년간 임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정호의 합류로 전북은 김진수와 김민재, 최철순과 함께 전현직 국가대표로 구성된 K리그 최강 수비진을 갖추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귀농귀촌인 1,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순천군도 새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시군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올 한 해 귀농귀촌인 1,000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해 주거 문제 해결과 귀농귀촌 체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귀농 1번지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 추진됩니다. 순창군은 올해 105억 원의 예산으로 골목문화 페스티벌과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문화 행사를 신설하고 섬진강 체계산에
270m 구름다리를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탐방길 훈몽제 선비의 길이 완공돼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부안군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복 온실 텐트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복 온실 텐트는 성인 1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로 실제 텐트 밖보다 2, 3도씨가량 따뜻해 한냉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품목인 벼와 마늘, 양파에 곶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는 수매대금의 60%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매달 나눠받거나 영농철에 집중해 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반려동물 고양이의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 대상이 고양이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남원시와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에서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3개월 이상 기를 경우 본인과 동물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만 등록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전주시 내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와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 보수 공사와 지하주차장 LED 전구 교체 등으로 비용의 70%까지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월평마을에서 13만 원, 동파산마을에서 36만 원, 율지마을에서 35만 원, 난산리 목상마을에서 18만 원, 원난산마을에서 2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남빛마을 26만 원, 신기마을에서 13만 원, 장동리 원동마을에서 16만 원, 우포리 감동마을에서 12만 원, 남원시 왕정동 시영아파트 주민들께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왕정동 윤약국 윤중현님께서 5만 원, 제일석재에서 10만 원, 오토카멘샵 박동선님께서 5만 원, 장수청정식육점 최인환님께서 5만 원, 남원시 왕정동 임춘택님께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왕정동 정명옥님께서 10만 원, 송화자님께서 5만 원, 최진감님께서 5만 원, 윤영애님께서 5만 원, 군산시 계정면 이병찬님께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오는 18일 예술의 전당에서 다섯 번째 브라보 콘서트를 갖습니다. 익산시는 19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새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신년 콘서트 시작을 무대에 올립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연극 노숙의 시가 오는 18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알릴 수 있는 무대 아방가르드 인 서학이 모레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교동미술관이 최근 3년간 수집해온 소장품들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입니다. 완주군은 오는 18일 중앙도서관에서 현대인의 과민증후군 예방과 치료,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강연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모레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음악평론가 강헌을 초청해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고전 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 한문 고전 문헌을 정리 번역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신청을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1월 15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지난 7도, 임실 9도 등 7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